왜? 압수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. 그럼 저기압일 이유가 뭐가 있어? 여진이 어머니 뵙고 와서 그런가 보다. 어디서 보셨는데요? 병원에 오셨더라, 여진이랑. 아유, 병색이 완연하시더라, 얘. 그래서 그런가? 그런가 보다. 에휴, 나도 뵙고 나니 마음이야 어찌나 안 좋든지. 얘기 듣던 거랑은 달라. 남의 것지도 않고. 어머니, 저 그만 가볼게요. 컨디션 어떠세요? 괜찮아. 예, 혹시라도 안 좋으시면 늦더라도 상관없으니까 꼭 전화주세요. 고마워. 참, 어머니한테 전화 안 왔지? 네? 아, 저 어머니랑 통화하시기로 하셨어요? 아니, 저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그만하신가 해서. 예, 괜찮으실 거예요. 다행이네. 가. 내일 봐. 예,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. 도울 거 없어요? 응? 어, 다 있어. 아, 참. 아, 이거 어머니 문서들. 엄마가 맡아달랬잖아요. 네가 갖고 있어. 어머니랑 의논할 거 있으면 하고. 무슨 의논이요? 어머니랑 얘기 많이 해. 뭘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. 뭘 해봐야겠다. 엄마가 볼 수 없는 날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로라도 보여드리라고요? 알았어요. 그럴게요. 엄마, 준하 씨가 이거 다시 나한테 줬어. 맡아가지고 있는 게 영 부담스러운가 보다. 잊지 말고 내일 준아한테 이 집 산 돈이며 여기 살림 드린 거 다 붙여줘. 잊지 말고. 그럴게. 네 곁에 준아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아. 내가 준아 어머니 만나 뵙고 사정을 좀 해볼까?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. 해도 내가 할 거야. 그러니까 얼른 누워요. 알았어. 여보, 여보, 누가 당신 팔 좀 잡으면 안 돼? 놀래서 그랬어. 왜 놀래? 들어온 줄 몰랐다가 갑자기 뭐가 닿아서. 귀신이 잡은 줄 알았어? 아니,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? 내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. 또 회사 생각? 알았어, 나 나갈 테니까
그 좋아하는 회사 생각 많이 하세요. 회사랑 결혼했어. 오늘 점심이나 같이 하자. 내가 너 있는 데로 갈까? 얘가 정말 왜 이래? 깜짝이야. 왜 놀래? 아니야. 나 오늘 시내 나갈 건데 당신 회사로 갈 테니까 퇴근할 때 나 차 좀 태워주라. 시내는 왜 나가? 그 시나리오 내러. 낸다고? 그걸? 그럼 안 내냐? 진짜. 그래, 와라. 내가 저녁도 사줄게. 진짜? 알았어. 고마워. 내가 구두 잘 닦아놓을게. 그래, 끝을 보여주마. 6시까지 회사 앞으로 와. 내가 은기 할아버지 속은 좀 나아지셨나 모르겠네. 자기가 준하 형님한테 물어봐. 아니, 자기가 창하 씨한테 물어봐서 나한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? 나 이제 그 자식 안 볼 거야. 왜? 애 새끼가 영 틀려먹었어. 의지 박약, 노력 부족, 여성성 과다. 아니, 갑자기 왜 그렇게 미운 털이 박힌 건데? 내가 죽어라 시나리오 참견해줬잖아. 근데? 근데 썩은 꼬라지 하고 영 아니야? 거기 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냐? 그럼 이제 어떡하냐? 몰라. 욕을 한 바가지. 아니 산더미만큼 해줬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슈퍼 신장기업 사은품 증정 보더니 눈이 이만해져서 낼름 달려가더라고. 걔는 원래부터 그랬지만 남자도 아니고 그냥 못난이야, 못난이. 엄마, 내 분홍 곰그림 스웨터 어디 갔어? 어딨긴, 옷장에 있지. 찾아보자. 박창아, 아웃. 난데. 아직 출근 전이지? 네. 출근 준비 다 했고? 네. 그럼 지금 내가 집으로 갈 테니까 전화하면 내려와. 네? 오늘 사모님이랑 회의하는데 같이 가자고. 자료 정리 덜 된 거 있는데 미리 만나서 그것 좀 같이 하고 회의하는 거 옆에서 정리 좀 해주고. 아, 저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요. 왜 안 돼? 준비 다 했다며. 그렇긴 한데요. 아직 준비 덜 됐으면 내가 조금 이따 출발하고. 여보세요? 왜 말을 안 해? 제가요. 응. 이사를 했어요. 그래서. 아니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면 되는 거지. 그 말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워? 왜 그래?